2023년 12월 18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. 정치가 생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정신이 저도 뭐 정치 다른 사람으로 오래 했지만은 정신이 없습니다. 돌아가는 게. 근데 결국은 그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, 그것이 총선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장제원 최고의 실세라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그 대표를 사퇴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또 그 상황에 빗대서 이제 여의도 정치가 좀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국회의원을 3선 12년을 해보고 또 광야에서 아스팔트에서 한 7년간 나와서 국민들하고 직접 만나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무섭고 또 두렵습니다. 그만큼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항상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국민의 뜻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우선 정치길에 들어오면은 좀 오면 정의로워야 된다. 최소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도덕성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특히 국회의원이 되면 이미 지도자의 반열로 올라오지 않습니까? 그것은 겸손하고 또 하나는 깨끗해야 된다. 그 겸손과 깨끗함이 갖춰준 상황에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공화당이 7년간 동기들 요즘 제가 책을 정리하고 쓰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참 위대한 일들을 하셨구나. 돌아가신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얼굴들이 저의 뇌리에 박혀 있고 지금도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 공화당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또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참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된 가장 정의롭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정당을 이끌어가도록 후원금으로 당비로 도와주신 동지님들이 위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.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워낙 바르고 워낙 깨끗하고 용기도 있고 자기를 내려놓는 희생정신이 워낙 강한 분들이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. 우리 공화당에도 뭐 부침이 있고 있던 사람들도 나가서 이런저런 걸 하지만은 결국 바깥에 나가서는 뭐 겉으로는 이런저런 얘기해도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될 겁니다. 그게 요즘도 뭐 이준석 신당이니 이낙연 신당이니 금태섭 신당이니 했는데 당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당을 5만 3천 명의 책임당원 50만원의 그 당원을 이렇게 갖추기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. 그것도
당원들 한 분 한 분이 찾아가서 혹은 서명대를 통해서 우리 당원 확보를 하고 또 당비 내는 우리 당원들이 모든 분들이 십시일반 당비를 내고 또 그 당비로 7년간 운영되는 그러한 정당은 없습니다.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우리 현수막 한번 나가면은 우리 친년 현수막이 아마 오늘 각 시도당에 다 도착을 했을 거예요. 신년 현수막에 1,400장 나가거든. 이 1,400장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난번 현수막도 자발적으로 다 붙여주시고 또 어떤 지역은 당원들이 또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추가로 해주시는 그러한 정당은 전 세계에 없다.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희생을 통해서 걸어왔던 그 길이 진정으로 가시밭길이 아니라 이제 꽃길, 행복한 그러한 꽃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당원분들께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정계개편 혹은 여러가지 이 보수대 통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 수 있습니다. 워낙 우리 공화당이 깨끗하고 용기가 있고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이러니까 웬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잘 함께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는 다투는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, 정의감, 애국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오늘이 18일이죠. 12월 18일 이제 뭐 열흘 있으면은 12월도 다 가지 않습니까? 12월 한 달 오늘부터 한파가 몰아치는데 건강들 특히 건강들 유의하시고 12월 23일 날은 저희들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11시 30분부터 가집니다. 일부 집회도 뭐 1시간 정도로 빨리 준비를 하고요. 또 행진 1시간, 2부 집회 30분. 그래서 이 한파가 그날 영하 5도 뭐 정도 안 되겠습니까? 낮에는 뭐 영하 2도 정도 된다니까 그래도 방한복 준비해 놨던 우리 뜨거운 그 방화나 또 장갑 끼고 또 모자도 단디 쓰고 저는 오늘 저 보십시오 저 우리요 황중래 여사님 같이 어제 만주 불판에서 온 것 같은 저런 모자 쓰시고 네 잘 준비하셔서 오시면은 그렇게 추위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각 시도당에서도 또 서울 경기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뜨거운 물들 좀 잘 준비를 해서 공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23일 날 집회를 마치면은 제가 이제 책을 썼습니다. 책을 써서 이제 마무리 이제 인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.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교정을 보고 책을 이제 넘겼는데요. 아무튼 4시부터 출판기념회를 해서 1시간 반 우리 당사 바로 옆에 그 유스호텔입니까? 거기서 4시부터 해서 5시 반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
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아마 책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다 여러분들의 일입니다. 여러분들의 일을 다 적어 대표로 제가 대신 적은 거다 이래 보시면 되고 우리가 왜 아스팔트에 나왔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지독하게 싸웠는가 또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는가 우리는 그분들의 뜻을 왜 받들어야 되는가 또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. 그날 여러분들 오셔서 책잘 읽어보시고 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조원진이가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오늘 이제 12월 달 이제 연석회의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. 그래서 12월 2일 날, 11월 1일이 신년 1일이 월요일이라서 1월 1일, 그래서 2024년 1월 1일이 월요일이라서 1월 2일 날 11시에 국립현충원 우리 지도부들,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다 국립현충원에 오시고, 또 현충원에는, 아무나 다 오셔도 됩니다. 우리 당원이시면은. 그리고 11시에 현충원 참배를, 하고, 그 다음에 2시에, 중앙당사에서 2024년 신년, 시무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